동해시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세 곳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시는 아동학대 피해에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동해 꾸러기 소아과 의원과 강릉 햇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두 곳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에서는 기존 동해동인병원과 함께 모두 세 곳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